열정 있게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잘 해야 돼, 잘. 비가 오는 날엔 앞구리에서 페인팅을 합시다. 그래피티를 합시다. 위위미 강남. 언제 이게 생겼냐? 위위미 강남 도착했습니다. 압구정 로데오에 비 오는 압구정 골목길에서 그대 돌아올까봐 마냥 기다리네. 이건 누구림이냐? 멋있네. 여러분들 아주 아주 오랜만에 앞구리에 등장했습니다. 여기에는 과연 누가 있을까요? 압구정 로데오 토끼굴 서울의 명소, 서울의 그래프티 가장 합법적인 스팟.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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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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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정맨들 열정. 네. 왜요? 왜요? 굵직하게 밖에는 비가 오고 안에는 그래도 비가 오지 않습니다. 아, 컨디션이 좋지가 않아요. 가스를 뺀다고? 그래픽기도 막 열정있게 열정 삼창을 하고 페인팅에 들어가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열정있게 하는 사람이 좀 드물죠? 열정있게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잘 해야 됩니다. 잘 합시다. 이따가 내 거 하려고 먹어야겠는데? 뭐해요, 근데? 이따 그림 다 끝나고 나서 내 거 하려고 먹을 거야. 땡큐. 올라, 올리고. 잠깐 끼고. 장갑 끼고 페인트를 발라봅시다. 지금 제가 고민인 게 저 요쪽 라인에 이제 캐릭터를 넣을지 말지를 지금 생각 중이에요. 여기에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드디어 그래프티 완성했고, 원래 30분만 걸리려고 했었는데 벌써 2시간이 되어버렸어요. 2시간이 이 그림을 원래 제가 3일 전에 잠깐 압구정에 마실 나왔다가 그래프티에 맛 좀 보자 해서 잠깐 그린 그림이에요. 집에 갔더니 이 그림 너무 대충 그린 것 같은 거야.
너무 대충 그린 것 같아서 다시 스케치를 좀 해서 어떤 캐릭터를 추가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좀 하다가 오늘 나온 거예요. 북티굴에서는 한국 그래피티가 20년도 넘게 거의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여기는 사실 한국에서 굉장히 역사적인 그래피티 장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신촌 토끼굴도 있고 압구정 토끼굴도 있는데 압구정 토끼굴 같은 경우는 그래피티 1세대부터 지금 세대까지 합법적으로 그리는 공간입니다. 아, 좀 더 재밌게 그래피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으면 좋겠고 그래피티를 너무 많이 어려워하지 않고 이게 멋있고 하고 싶으면은 실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즐길 사람이 필요하고 저도 합법적인 공간을 좀 많이 찾아다니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그래피티 스팟을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예. 좋은 스팟 있으면 제가 다들 연락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그래피티 젠도 하고 재밌게 오는 그래피티 씬을 만들고 싶어요. 아, 미저티 그래피티. 오늘은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 마치고 가야지. 국민 여러분, 이병목입니다. 오늘 막 압구정 막 압구정 토끼굴에서 막 혼자서 페인팅을 했습니다. 여러분, 압구정 로데오는 다 합법인 거 아시죠?